현 IBF 패더급 챔피언 키코 마르티네즈와 전 IBF 패더급 챔피언 조시 워링턴이 맞붙게 될 예정입니다. 키코 마르티네즈는 43승 30KO 2무 10패라는 관록이 넘치는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35살의 베테랑 복서이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슈퍼 벤텀급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오랜 기간을 정상급 복서들과 싸워온 강자입니다. 2021년 11월 키드 갈라하드를 강력한 라이트 한 방으로 KO시키며 IBF 패더급 타이틀을 차지하였고 이번 1차 방어전에서 전 IBF 벨트의 주인이었던 조시 워링턴과의 매치업이 성사되었습니다. 조시 워링턴은 2018년 5월 전 IBF 패더급 챔피언 리셀비를 꺾고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고 칼 프렌튼, 키드 갈라하드, 소피안 타쿠슈트 등의 강자들을 꺾으며 타이틀 3차 방어전을 해낸 강력한 챔피언이었습니다. 2021년 1월 IBF가 지시한 켄스와의 대결을 거부하게 되면서 타이틀을 박탈당했고 2021년 2월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랭커인 마우리시오 라라에게 이변의 KO패를 당하면서 첫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9월 마우리시오 라라와 2차전을 벌였지만 워링턴의 버팅으로 라라의 눈자위가 찢어지며 경기는 테크니컬 디시전 무승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조시 워링턴과 키코 마르티네즈는 2017년 5월 한 차례 맞붙은 적이 있었고 조시 워링턴이 2대0 판정승을 거두었습니다. 현 IBF 챔피언 키코 마르티네즈와 전 IBF 챔피언 조시 워링턴의 대결은 2022년 3월 26일 영국 리즈에서 벌어질 예정입니다. 미들급 천하통일을 꿈꾸고 있는 멕시칸 영건 하이메 문기아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무패복서 드미트리우스 발라드가 맞붙게 될 예정입니다. 2013년 7월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프로 데뷔전을 치렀던 하이메 문기아는 2018년 5월 21살의 나이에 미국 국가대표 출신의 강자 사담 알리를 꺾고 WBO 슈퍼 웰터급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고 타이틀 5차 방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뒤 미들급으로 월장하게 되었습니다. 미들급에서 게리 오 설리반, 투레아노 존슨, 카밀 세레메타 등의 중위권 선수들을 꺾었고 상위권 베테랑 강자인 가브리엘 로사도 마저 꺾으며 미들급 타이틀 도전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하이메 문기아와 맞붙게 될 드미트리우스 발라드는 21승 13KO 1무의 무패 커리어를 가지고 있지만 상대한 선수들이 대부분 무명의 전적이 좋지 않았던 선수들이었고 런던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야마구치 팔카오와 무승부를 거둔 전적이 있습니다. 이 대결은 2022년 2월 19일에 다진에서 생중계될 예정이고 중량급의 미래를 책임질 문기아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슈퍼 미들급 최고의 유망주였던 KO 머신 에드가 베를랑가와 게나디 골로프킨과의 대결로 잘 알려진 스티브 롤스가 맞붙게 됩니다. 에드가 베를랑가는 16승 16KO 무패 전경기 1라운드 KO승에 경이적인 기록을 써나가며 중량급 최고의 유망주로 큰 기대를 받았지만 2021년에 치른 두 번의 경기에서 판정승을 거두며 연승 KO 행진의 기록이 깨지게 되었고 가장 최근 경기였던 코세레스와의 대결에서는 다운까지 당하는 졸전을 펼치며 거품이 빠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에드가 베를랑가는 코세레스전 이두근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고 수술 후 회복을 마친 상태에서 스티브 롤스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드가 베를랑가와 맞붙게 될 스티브 롤스는 2019년 6월 게나디 골로프킨에게 시원하게 KO패를 당하였고 이후 2연속 KO승을 거두며 21승 12KO 1패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는 선수입니다. 에드가 베를랑가와 스티브 롤스의 슈퍼 미드급 대결은 2022년 3월 19일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메인 이벤트에서 싸우게 될 예정입니다. 현 WBO 크루저급 챔피언 로렌스 오콜리에가 폴란드의 강자 미알 시슬락과 맞붙게 될 예정입니다. 로렌스 오콜리에는 2021년 3월 크지슈토프 그어바츠키를 KO로 꺾고 크루저급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고 2021년 9월
딜란 프라소빅을 KO로 꺾으며 1차 방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로렌스 오콜리에는 키 198cm, 리치 2m 10cm라는 대단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29살의 젊은 나이와 출중한 기량까지 갖추고 있어 선수층이 얇은 크루저급에서 돌풍을 일으킬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로렌스 오콜리에와 맞붙게 될 미알 시슬락은 21승 15KO, 1패의 전적을 가지고 있고 1패는 현 WBC 챔피언 일룽과 마카부에게 판정패를 당하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로렌스 오콜리에와 미알 시슬락의 WBO 크루저급 타이틀전은 2022년 2월 27일 영국 런던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WBO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조 스미스 주니어는 2022년 1월 15일 칼럼 존슨과의 WBO 타이틀 1차 방어전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칼럼 존슨의 코로나 양성 반응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상대가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조 스미스 주니어와 맞붙게 될 상대는 18승 12KO, 2패의 전적을 보유한 중하위권의 무명복서로 타이틀전을 치를 수준의 선수는 아니지만 경기 일주일 전 급하게 오더를 받게 되며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조 스미스 주니어와 스티븐 제프라드의 WBO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전은 2022년 1월 15일 미국 뉴욕에서 벌어질 예정입니다. 현역 최고의 복서이자 파운드 포 파운드 1위 선수인 슈퍼 미드급 4대 기구 통합 챔피언 카넬로 알바레즈가 WBC 미드급 챔피언 저물 찰로와의 대결을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ESPN의 소식통 마이크 코핑거는 카넬로 알바레즈와 저물 찰로가 멕시코의 전통 기념일인 싱코데 마요에 맞춰 이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카넬로 알바레즈는 5체급 석권을 위해 WBC 크루저급 챔피언 일룽과 마카부에게 도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우선적으로 저몰 찰로와의 대결을 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이 전해지면 다시 리뷰하겠습니다.